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 중국의 김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중국어 동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리우라는 동사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리우의 멈추다, 머물다 혹은 머무르게 하다, 묵게 하다는 뜻을 가지고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보류하다, 보존하다 그리고 유학하다는 뜻으로 문장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영화표 두 장을 남겨놨어. 자, 보류하다, 보존하다, 남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는 동태조사 러, 쩌, 꾸를 가질 수 있고 명사를 목적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영화표 두 장을 남겨놨어. 자, 주어는 뭡니까? 나는입니다. 그래서 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남기다, 남겨놨다 바로 뭡니까? 리올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너를 위해 바로 뭡니까? 개인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我给你留了两张电影票. 한 번 더. 我给你留了两张电影票.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리우 같은 경우는 보류하다, 남기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그녀는 명함 한 장을 남기고 떠났어. 역시 보류하다, 보존하다, 남기다라는 뜻으로 문장을 지어보겠습니다. 그녀는 남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떠났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리올라, 쥬, 쩌라 이 형태가 되겠죠. 바로 뭡니까? 동태조사 러의 후속 동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긴 것도 했고 떠난 것도 했기 때문에 러를 두 개 쓰시면 되겠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他留了一张名片就走了. 한 번 더. 他留了一张名片就走了.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문장을 잘 보시면요, 留了 바로 뭡니까? 그녀는 남겼다. 뭘 남겼죠? 一张名片. 그렇습니다. 명함 한 장을 남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就走了. 떠나갔다, 갔다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바로 뭡니까? 동태조사 러의 후속 동작으로. 자, 그러면은 그녀는 명함 한 장을 남기고 떠나려고 해. 어떻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바로 문장 끝에 있는 저 러만 생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他留了一张名片就走. 이렇게 하시면 명함 한 장을 남기고 떠나려고 한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오늘 숙제를 주지 않았어. 역시 보류하다, 남기다라는 뜻입니다. 선생님은 오늘 숙제를 주지 않았어. 자, 이때 보시면요, 숙제를 주지 않은 건 바로 뭡니까? 과거겠죠. 그래서 메일리우 쪼예 이런 형태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老师今天没留作业. 한 번 더. 老师今天没留作业.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그녀를 회계사로 유지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회사는 그녀를 남겨서 그녀가 회계사가 되도록 어떻게 했습니까? 회계사를 맡겼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하시면 되겠죠. 역시 보류하다, 보존하다, 남기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이 뜻에서는 우리는 겸어문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리우 자체가 겸어의 형태를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그녀를 남겼다. 그리고 그녀가 땅 어떻게 하죠? 콰이지를 하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我们公司留他当会计. 한 번 더. 我们公司留他当会计. 좋습니다. 보시면요, 우리 회사는 주어겠죠. 그 다음에 수로는 리우입니다. 그 다음에 타는 뭐죠? 목적어죠. 그 다음에 땅은 뭡니까? 맞다라는 동사죠. 이 땅에 대한 주어는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타입니다. 이렇게 타는 리우의 목적어가 되고 바로 땅에 대한 주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바로 겸어문 형태가 됩니다. 이 문장은 다르게도 바꿀 수가 있겠죠? 바꿔보겠습니다. 我们公司让他留下当会计. 한 번 더. 我们公司让他留下当会计. 좋습니다. 이런 형태로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자, 좋습니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엄마는 내가 남아 저녁밥을 먹으라고 했다. 역시 겸어문의 형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엄마는 나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으라고 시켜야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는 吃晚饭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마마
留我吃晚饭 한번 더 妈妈留我吃晚饭 좋습니다. 이 형태의 문장 바로 엄마는 나를 나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나는 뭘 하는 겁니까? 我吃饭 바로 이 我 같은 경우는 留에 대한 목적어고 吃에 대한 주어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 我는 목적어와 주어를 겸하는 겸어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형태의 문장은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죠. 읽어보겠습니다. 妈妈让我留下吃晚饭 한번 더 妈妈让我留下吃晚饭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이 리우 같은 경우는 겸어문 형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아이를 여기에 둬. 내가 너 대신 돌볼게. 자, 이번에는 이 리우 뒤에다가 짜이나 게이를 써가지고 바로 뭡니까? 바로 전치사구 보호를 쓰는 형태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이를 여기에 둬. 어떻게 말합니까? 바하이즈 류자이절 바로 류자이절 바로 류라는 동작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머무르게 해. 내가 대신 볼게. 자, 읽어보겠습니다. 바하이즈 류자이절 워티니저구 한번 더 바하이즈 류자이절 워티니저구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요, 바하이즈 아이를 류라는 동작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에 이동시켜서 짜이 머무르게 해라. 바로 이 리우 뒤에 있는 이 짜이 쩔은 바로 뭡니까? 전치사구 보호, 바로 결과 보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리우 뒤에는 이렇게 전치사구 보호를 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편한 것을 남들에게 시키고 곤란한 것은 나에게 맡겨. 역시 리우 뒤에 전치사구, 이번에는 게이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한 것을 남들에게 시키고 방편,让给别人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곤란한 것은 나에게 맡겨 把困难留给我 읽어보겠습니다. 방편,让给别人 把困难留给我 한번 더 방편,让给别人 把困难留给我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留 뒤에는 바로 뭐가 올 수가 있습니까? 전치사구 보호가 올 수 있습니다. 이 전치사 같은 경우는 짜이나 혹은 게이가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나는 내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 자, 이번에는 유학하다는 뜻인데 우리는 유학하다는 말 뭐가 있습니까? 류쉐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 류쉐라는 단어는 바로 뭡니까? 류는 뭡니까? 유학을 해야 돼요. 어디로 유학을 하는 겁니까? 류 어느 나라에 가서 그 다음에 쉐 한일 하겠죠. 자, 보시면요, 이때 바로 이 류라는 뒤에는 단음절 국가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美国 두음절이죠. 그럼 한음절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美가 되겠죠. 英国 한음절로 하면요, 英 그래서 영국에 유학 간다 어떻게 말합니까? 류잉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으로 유학을 가, 간단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我明年留美 한번 더 我明年留美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류가 유학하다라는 뜻을 가질 때는 뒤에는 단음절 국가명이 와야 됩니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내 여동생은 영국으로 유학을 갔어. 자, 역시 유학하다는 뜻입니다. 영국은 뭡니까? 그렇죠, 바로 英国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 여동생은 영국으로 유학을 갔다, 간단한 문장이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我妹妹留英了 한번 더 我妹妹留英了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 여동생은 영국으로 유학을 갔다 이런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리우를 가지고 퀴즈 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영화표 두 장을 남겨놨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我给你留了两张电影票 한번 더 我给你留了两张电影票 좋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그녀는 명함 한 장을 남기고 떠났어. 그렇죠. 읽어보십니다. 他留了一张名片就走了 한번 더 他留了一张名片就走了 계속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오늘 숙제를 주지 않았어. 그렇죠. 읽어보십니다. 老师今天没留作业 한번 더 老师今天没留作业 좋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그녀를 회계사로 유지합니다.
그렇죠. 읽어보십니다. 我们公司有他当会计. 한 번 더. 我们公司有他当会计.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역동사 랑을 써서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我们公司让他留下当会计. 한 번 더. 我们公司让他留下当会计.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엄마는 내가 남아 저녁밥을 먹으라고 했다.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妈妈留我吃晚饭. 한 번 더. 妈妈留我吃晚饭. 좋습니다. 역시 랑을 써서 문장을 지어보겠습니다. 妈妈让我留下吃晚饭. 한 번 더. 妈妈让我留下吃晚饭.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아이를 여기에도 내가 너 대신 돌볼게.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把孩子留在这儿我替你照顾. 한 번 더. 把孩子留在这儿我替你照顾.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편한 것을 남들에게 시키고 곤란한 것은 나에게 맡겨.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把方便让给别人把困难留给我. 한 번 더. 把方便让给别人把困难留给我.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나는 내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 그렇죠. 읽어보십니다. 我明年留美. 한 번 더. 我明年留美.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내 여동생은 영국으로 유학을 갔어. 그렇죠. 읽어보십니다. 我妹妹留英了. 한 번 더. 我妹妹留英了. 좋습니다. 이렇게 동사 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거나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젠.